6학년 때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초대로 부모님을 동반한 오카리나 연주회에 가게 됐습니다. 관객들이 꽉 들어찬 공연장. 그런데 단 한 사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와 단둘이 새소리처럼 청량한 오카리나 연주를 듣던 그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희마, 아빠 뒤에 있다. 회사 일을 마치자 곧장 발에 땀이 나게 공연장으로 오신 아버지. 반가움에 손을 흔들기도 잠시. 아버지의 옷을 보는 순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얼룩덜룩 기름때 묻은 아버지의 회색 작업복. 양옆으로 점잖게 양복을 차려입은 다른 아버지들과 비교되는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오카리나 연주회가 성황리에 끝이 나고 나는 아버지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빠, 그런 차림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친구들 아빠는 양복 입고 오셨다고요. 미안해. 일이 늦게 끝나서 이쪽으로 곧장 오느라. 집에 와서까지도 한번 상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보거처럼 퉁퉁 부은 얼굴로 시무룩해 있자 엄마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성희마, 아빠가 작업복 입고 오신 게 그렇게 싫었어? 반애들도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제 친구는요, 아빠가 큰 회사 다닌다면서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죠. 성희마, 회사가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큰 회사가 더욱 크게 성장하려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 거야.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나니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정말 바빴어. 회사 일로 50통 넘게 전화를 돌렸더니 귀가 다 먹먹하네. 회사에서 일하는 하루 종일 꼼짝없이 전화기에 붙어 있었다던 아버지. 아버지의 땀내 절은 작업복. 그것은 가족을 위해 쏟은 아버지의 열정이고 기쁨이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의 냄새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누군가에게는 코를 찌르는 듯 지독한 아버지의 땀내.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아버지에게서만 나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공기를 마시듯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자식의 삶을 끝까지 이끄는 분들, 공기처럼 소중한 부모님입니다.